채널 I. 일단 본인 생각이 어떤지 한번 좀 우리 들어보자고. 우리 저 이 네 분 저를 포함해서 다섯 사람의 생각이. 네. 돌맞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입니다. 반대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단속하나요? 음식점마다 경찰 하나씩 이렇게 세워놓고 단속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속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게 단속의 곤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 하나를 감시했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승진철 같은 때 나랑 경쟁자 쪽에 투서를 넣어서 이걸로 보내버리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곳저곳 기업에서 조금씩 접대를 한단 말이에요. 특정 기업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뒤지면 다 나와요 이거. 이제 그게 보복의 우려까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 이상대로 제대로만 실현이 되면은 정말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아마 9월 28일 이후에 밥 먹을 때 3만 원 이하로만 먹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별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게 반대인데 나는 좀 반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가 바뀌고 그다음에 특히 공직사회에 이런 그 부정청탁 이런 게 무서워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그 단속 어떻게 하냐고 그랬잖아요. 영수증 다 있잖아요. 걸리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서워서라도 꽁돈 안 먹게 되고 무서워서라도 꽁밥 안 먹게 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이게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작용 있더라도 나는 이 법은 있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저도 찬성. 저도 우리 이 박사님한테 찬성을 하는 게요. 좌파가 나하고 의견이 같네. 왠지 요즘 좀 마음에 들더라. 아, 그런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다소 좀 논란거리가 있고 수정 보완될 점이 있더라도 이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걸 반대하는 논리가 품격 있는 밥을 못 먹는다. 누가 밥을 못 먹겠어요? 10만 원짜리 정식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자기 돈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못 얻어 먹으면 자기는 못 사 먹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그렇죠. 저는 강력 찬성인데 시행에 나가면서 부작용도 있을 거고요. 실효성 문제도 있을 거고요.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미성년자들이 술 먹고 담배를 펴요. 근데 걸리는 애들은 걸리는 거고 안 걸리는 애들은 또 넘어가요. 너 머리 짧은데 학생 아니야? 학생증 좀 보여줘. 덜컥 하면서 학교에 좋아하네요. 알려지면 아니야, 그러니까. 근심 맞고 정황 맞고 이런 거였죠. 채널 I.